저희는 지금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김포. 김포터 포트터 공항부터 에어포트.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는 상 오늘 중국을 갑니다. 또 중국 어디냐면 상해 홍차오. 홍차오. 거기를 왜 가죠? 저희가 중국 상해에서 진행하는 국제 배회. 예. Yeah. 인터내셔널. 저희는 영통인데 저희가 상해 가기하네요. 그치, 영통에서. 근데 저희가 저희 그 또 베이비 페어 가는 꿀팁 거의 저희 코엑스 뷔페에서도 뭐 말은 했었는데 다른 점이 있죠? 많이 다르죠. 이제 뭐 한국은 대부분 판매 위주, 판매 위주인데 판매 위주인데 중국은 신제품을 소개하고 이제 업체끼리 만나는 업체와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번 전시에서 공개가 되는 제품들이 내년에 실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발빠르게 베이비 플러스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출국하러 짐 붙이러 갑니다. 짐 붙여야 돼. 저 가방. 아 진짜. 발 딱했어. 저희는 상해에 왔습니다. 도시락 와이파이가 안 돼서 망했어요. 사비형 여기가 어디예요? 나 저희는 너무 커요 건물이. 너무 커. 너무 큽니다 이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중에 3개, 4개 동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CBM이 국제 베이비 페어를 참관하기 위해 왔는데 너무 덥네요. 오케이. 들리시나요? 이 살찬 소리? 오케이. 그만. 이제 국제 베이비 페어 CBM이 상하이로 왔습니다. 진짜 커요. 아, 근데 전시회장 엄청 크고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지금 사람들 들어가는 분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세계의 물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보시. 아 더워. 가자. 저희가 이 건물 하나가 아까 그 사진에서 저희가 5홀 하나 간다고 했던 그 사진인데 사진에 있던 그 건물인데 끝이 안 보여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유모차 쪽이죠? 유모차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아, 1층이 그러니까 지금은 5관에 2층이니까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지. 저쪽을 보면 제 끝이 안 보여. 끝이 보여. 그리고 천장도 엄청 높은데 이게 한 층 더 있다는 거. 저희가 그 아까 와 끝이 안 보인다고 했던 거를 에스컬레이터 찾다 보니까 끝까지 와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10분 넘게 걸은 거 진짜로 저희가 구경을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 걸어왔는데 10분 넘게 이게 뭐냐면 유모차에 핸들에 가죽이 들어가죠 그 가죽 자체 와 그래서 보면 저 안쪽에 핸들로 이렇게 돼 있죠. 야, 한국 베이비 페어에는 이런 업체들은 안 들어오잖아요. 오, 이거는 뭐 천 그럼 원단 비모트는 그런 원단. 원단이 이렇게 해서 겁나 많죠. 보장을 특이하게 한 거야. 네. 뭔가. 오, 장난감 그치. 그립감이 가죽 안 써서 좋은 그립감? 그치 큰 타입에다가 숟가락이
우리 아기가 있으면 우리 아기가 있으면 옆에서 숟가락이 휘어 있어요. 숟가락이 휘어 있어요. 어 신기하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 상해에서 진행하는 CBME 국제 베이비 페어를 참관을 해봤어요, 진이 군. 형,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희 소감은 저희한테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웠지만 좋은 경험이고. 네,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거의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요 중국 베이비페어는 약간 업체와 업체가 만난 느낌, 약간 공장과 회사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도 이틀에 걸쳐서 돌아다녔는데도 정말 뭐 못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업체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은 그쵸? 소형 선풍기나 쿨 렉트 그거 그쵸? 다 챙겨. 혹시 네. 너무 더워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단단히 준비하고 오시고 복장은 정말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은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CBME에서 봤던 이런 것들은 다르게 올리겠지만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